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가운데 벨벳 소파를 기준으로 이 방의 핵심은 바로 거울입니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흑역사가 너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저희 마음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Baby, tell me how did you get so cold?